잘 받으셨죠, 그죠? 투자론 들어가겠습니다, 투자론. 투자론이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는데, 저번에 우리 교재에 가시면,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107페이지에 지렛대오가 한다 그랬죠, 그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에 1번, 2번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번이 지문이고, 2번 문제가 예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한번 이의신청 들어갔던 문제거든요, 그죠? 요걸 이제 가지고 연결시키겠는데, 자, 107페이지 먼저 갈게요. 자, 지렛대오가입니다, 여러분들. 지렛대오가. 우리가 지렛대오가를 배웠었죠. 지렛대오가는, 영어로 이제 레버리지라고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그러면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데, 위험은 무조건 증가 안 해요. 위험은 무조건 증가해요. 증가죠. 무조건 증가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은, 맨 밑에, 부채 비율이 증가함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넘겨보시면은, 자, 부채가 없으면 지렛대오가는 있어요? 없어요. 금융적 위험 부담이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유형이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지렛대오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익금 지렛대오가고, 그 밑에 보시면 수익률의 지렛대오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극대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죠. 중립적. 자, 그럼 어떤 게 제일 커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지분 수익률이, 그죠? 그래서 이제 총자본은 순소득을 총투자로 나누고, 우리가 지분 수익률은 이제 내 돈이 내려가고, 순소득에다가 빚을 빼죠. 빼고, 지분 수익률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요번 제가 2번 문제 내드린 거거든요. 그럼 정의 되려면 지분이 작아야 된다, 지분 수익률이 커야 된다. 커야 되죠. 지분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종합이죠. 종합. 총자본 수익률.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이 있고요. 총자본 수익률이 있고, 그럼 저당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플러스 지렛대오가, 정의 지렛대오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되면은 얘가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낮아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오가가 없어서, 자, 자기 자본과 총자본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계산 문제가 밑에 양가로 3번에 부동산 투자했다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금액이 3억이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2억이고, 자기 자본이 1억이죠. 대출 이자가 6%죠. 순소득이 2천만 원이고, 가격 상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격 상승이 있으면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내 돈이 1억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이 2천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에다가 타인 돈을 얼마 빌렸어요? 자, 그럼 2억에다가 6%죠. 그럼 곱하기 6%는 0.06이니까 2,6,12, 1,200이죠. 그럼 1,200만 원이니까 요게 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1억에 800만 원은 몇 프로가 되겠어요? 8%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게 되는데, 밑에 양가로 4번이 옛날에 나왔다가 이의신청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오늘 1번 문제를 같이 풀면서 갈게요. 1번에 가시면 프린트 하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의 지렛대오가라는 설명이다. 틀린 거. 자,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했죠. 부채 비율이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맞죠? 자,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요? 총자본이 저당보다 커야 되죠. 여기 맞고요. 잘 맞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 된다는 거는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이 하락하죠. 근데 5번이 이제 틀렸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합니까? 무조건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자, 지금 뒤에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이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제 이게 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나중에 이제 해설을 보시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종합 수익률이 10%라고 돼 있죠?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자, 그럼 이건 마이너스 2%만큼 손실이 온 거거든요. 그럼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부채비율이 커지게 되면 이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 나중에 이제 책에도 있지만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자 갑니다. 일단 총자본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종합수익률. 그럼 종합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10%. 자, 그럼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합에다가 대출금리를 빼죠. 이게 지렛대효과예요. 그죠? 그럼 자, 만약에 얘가 10인데 얘가 지금 그냥입니까? 12%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낮죠.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10%보다 낮아집니까?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찍더라도 10% 밑으로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채비율은 뭐냐면 부채비율은 타인 자본이 내 돈의 몇 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에 자 갑니다. 지금 250%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 뭐냐면 만약에 250원을 빌렸으면 내 돈이 100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2.5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5만큼 까진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5만큼 우리가 마이너스 5%가 난 거죠. 그럼 이건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건 그냥입니까? 10%보다 낮습니까? 그럼 부의 레벨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요거 5%라는 건 이해가셨죠? 그럼 1번에 가서서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추면은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부채비율과는 상관이 없는 게 저 종합하고 대출금리를 빼는 게 지렛대 효과거든요. 그죠? 그죠? 그럼 부채비율과는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나요? 없죠? 대답 좀 해보세요. 마이너스가 낮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낮추더라도 마이너스가 나는 건 똑같죠? 그럼 부채비율을 낮춰도 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1번하고 2번을 꼭 연결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머지 거 109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법적 위험이라는 건 뭐죠?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토지용 규제 변경이라든지 조세정책이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한 거고 자 인플레이션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돼요? 고정 이자율을 원해요? 변동을 원해요? 변동을 또 가겠죠. 그죠? 여기 이제 가장 거의 굵은 시로 돼 있죠. 그죠? 여기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빌렸던 원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출자의 경우는 고정보다는 어떤 변동으로 원한다는 거. 이자율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투자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줘서 부동산이 또 외부 차입에 의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받고요. 유동성은 현금화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금매로 내면 현금으로 전환되는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기대, 요구, 실현 수익률이라는 거 있죠. 자, 이제 세 가지 갖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항상 투자라는 거는 뭐예요? 기대하고 요구 수익률 갖고 따지죠. 기대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투자하죠. 실현은 거꾸로 하시면 현실이죠. 투자한 후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수익률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요. 자, 수익률이 생겨야겠죠. 그죠? 수익률은 자,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할 때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전에.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얻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이게 예상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예상.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자, 이게 투하 자본이 됩니다. 자, 1억이 투하 자본이고요. 투하 자본이고 또 투자 비용이라고도 해요. 투자 비용. 또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는 시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천만 원에 대한, 2천만 원에 대한 순수익이 났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순수익이 났으면은 20%의 수익률이 났겠죠. 그죠? 근데 기대만 갖고 있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자,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그죠? 요구 수익률보다 커나한테 투자한다. 요구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은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 보장되는 거죠. 요구는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얘가 20이면 10% 포기했다. 그래서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다. 필수 수익률이다.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가 요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자금은 투자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실현은 어떻게 돼요? 투자한 후죠? 그 실현을 거꾸로 하면 뭐죠? 현실이죠, 현실.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자,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후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1년 후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예상이 중요합니까? 예상. 요구는 최소한이죠. 그래서 이제 무위험률 투자 얻을 수 있는 이자에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합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외부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건 내부죠.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그럼 내기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는 이제 밖에서 요구되는 거고, 자, 실현은 거꾸로 해보시면 현실이죠. 투자가 이루어진 그냥이다 후다. 현실적으로 사후적 역사적 수익률을 얘기하죠. 넘겨볼게요. 자, 그럼 뭐가 시험 문제냐면, 넘기시면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가 시험 문제 주제가 됩니다. 그죠? 항상 바뀌니까, 그죠? 우리가 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관계를 갔을 때 양가로 2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선택하죠. 그러면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투자를 선택을 하는데 투자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가치가 상승하죠. 근데 아직은 투자를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한 상태니까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요 투자 비용을 올려놓는 거죠. 근데 지금 1억이 필요해요? 2억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투자 비용이 더 있어야 되죠. 그럼 반대로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그죠? 반대로.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간다. 나중에 기대와 요구가 같아질 수 있죠. 자, 그럼 봐봐요. 2번에 갑니다. 만약에 요구가 커요. 기대보다. 그러면 선택해요? 투자를 기각해요? 투자 수요가 줄죠?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까지 떨어지죠? 그럼 2천만 원만 있으면 수익이 2천만 원 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죠? 나중에 같아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요게 나중에 같아지려면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지금 얘가 높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하락해야 되고요. 얘가 지금 작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저자분도 지금 여러분들 굵은 글씨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럼 기대가 이거보다 크면 나중에 가서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하락합니다. 그냥 가고요. 자, 기대가 이거보다 낮으면 나중에 가서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래서 균형으로 가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떤 가치가 더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 가치가 커야 되죠. 투자 가치. 자,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이다. 그럼 시장 가치는 시세예요. 그럼 시세가 1억이라면 내가 1억이 필요하죠.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객관적이죠. 그럼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주간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예상 순수익이 있으면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요구 수익률.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그래서 자, 할인율을 깡률이라고 하죠. 할인율. 그러면 여러분들 깡이라는 건 뭐예요?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객관적이다. 이건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죠. 투자 가치는 객관적, 주관적. 시장 가치는 객관적. 그럼 어떤 게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순효과가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매년 이제 순수익이 영구적으로 나온다면 투자 가치는 이제 그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 할게요. 자, 지금 위험 수익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 태도가 보통 위험 혐오적인 태도가 가장 출제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게 그냥입니까? 위험 혐오적입니까? 위험 추구는 높은 수익 기대되면 아주 높은 위험이 기꺼이 감소한다는 거고 위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만 따라 움직인다는 거는 일반적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럼 거의 다 일반적 투자자는 무슨 혐오족이다? 위험 혐오족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위험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높은 보장을 받고자 하면 유형으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의 형태로 표시되죠. 찾았죠? 자, 그럼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할 텐데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갑니다. 그럼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을 원하겠어요? 높은 할인율을 원하겠어요? 높은 할인율을 원해서 할인율을 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투자자마다 틀은데 위험 회피형에 대한 애가 가장 합리적인 애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 위험 회피적이라고도 하고 꼭 위험을 피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 투자자를 얘기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얘기합니다. 합리적이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A와 B 그 다음에 C 대안이 있다고 봐봐요. 자, 부동산이고요. 얘가 부동산이고 얘도 부동산이고 자, 얘는 정기예금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따 보실 때 이따 보세요.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이죠. 그죠? 우측에 보시면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무위험률이라는 자체는 확실하죠. 그죠? 은행이자는 이제 연 2% 준 됩니다. 수익이.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여기 보실 때 만약에 얘가 10%다 그러면 그냥요 수익률이 같죠. 그럼 우리가 위험 표준편차가 위험인데 그냥 위험이라고 적어볼게요. 표준편차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럼 이 표준편차의 위험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7이다 얘가 5다 그럼 얘를 선택하겠죠. 얘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정의가 이따 나오겠지만 동일수기에서는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일반적인 투자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B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죠. 감수하지 않았으면 무위험률에 투자했겠죠. 그냥입니까? 감수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얘도 감수하는 위험이 있겠죠. 감수하는 위험이. 그럼 감수하는 위험은 자 대가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번지 점프를 항상 예를 드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낭떠러지에 10m 가장 공포스럽답니다. 갑돌이가 줄을 메고 뛰어내려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뛰어내립니까? 피합니까? 피하죠. 그냥 피한다. 돈 주면 뛴다. 돈 주면 뛰겠죠. 그죠? 만약에 10만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안 뛰어. 100만원 주면 안 뛰어. 1000만원 주면 아직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고 1억 주면요 바로 뛰입니다. 그죠? 약 먹고 일라 그래요. 뒤에서 한 번 더 뛰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은 어떻게 됩니다? 그냥입니까? 감수를 합니까? IMF는 피할 수 없죠.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110페이지 가시면 위험 혐오적 행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두 개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라는 게 아까 대가가 주어지면 뛰겠다는 얘기예요. 회피할 수 없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위험은 투자자는 기꺼이 감수를 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어느 쪽에 그 위험 혐오도와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요걸 우리가 그려본다면 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그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위험 혐오적 무차별 곡선을 이따가 뒤에 포트폴리오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거는 Y축이라 그래요. 무슨 축? Y. 누워있는 건 X축이다. 그래서 이건 기대수익률을 얘기하고요. 기대수익률을 얘기하고 자, 이건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 자, 그러면은 동일한 상황이 아까 번지점프에서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위험 혐오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합니다. 자, 그러면 전 1억 주면 뛸게요. 1000만원 주세요. 100만원 주세요. 3만원 주세요가 똑같습니까? 혐오도가 다릅니까?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얘는 1억 주세요. 전 1000만원만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3만 원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럼 회피도가 높으니까 이게 완만합니다. 가파르다. 가파른 거는 보수적이고요. 요거는 혐오도가 낮죠. 이건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111페이지 보시면은 위험 혐오도와 직선의 기울기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무차별 곡선인데요. 이 혐오도가 클수록 그냥이에요. 가팔라요. 보수적이죠. 혐오도가 작으면 완만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잠시 118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118페이지로 넘기면은 중간쯤에 그림이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파른 게 보수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완만한 게 뭐예요? 공격적이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자 효용 곡선이 아까 무슨 곡선? 무차별 곡선. 이 투자자의 동일한 크기의 효용을 주는 기대순율과 위험의 조합을 효용에 대한 무차별 곡선으로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합리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라고 하는데 위험의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위험을 회피할수록 아까 X축은 밑에고 Y축이 서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회피가 회피할수록 기대합니까? 기울기가 급해집니까? 그러면 1억 달라고 하잖아요. 위험을 부담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기대를 더 높게 요구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이 아직은 그 안 나갔지만 2페이지로 우리가 4번을 한번 가보세요. 4번을 가시면은 자 4번을 가시면은 자 지금 한 것만 이제 풀 수 있는 것을 보는데 4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안에 택하기 위해서는 요구가 기대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되고 좀 전에 지금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이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지금 똑같이 나온 문장입니다. 좀 전에 지문하고 똑같죠? 투자자, 아까 1억 달러라는 애가 있잖아요.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은 X축이고, 우리가 누워있는 거고, 기대수는 Y축이죠. 그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어떤다? 가팔라지겠죠. 가팔라지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가셔서 잘 따라오셨고, 1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1페이지 가시면은, 111페이지. 가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 되어 있죠? 상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높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을 원할 수밖에 없죠. 상쇄관계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자, 이거 은행자예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인데 자, 이건 시간의 대가로서 시간의 비용이라고 하고 그냥입니까? 요건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연 2% 준다. 부동산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 할증률을 더할 수 있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시장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틀리지 투자자에 따라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주관적이 될 수 있고요. 위험의 대가고 피셔가 인플레 아시죠? 그 피셔가 이제 예상 인플레까지 더하라는 거죠. 예상 인플레까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수익이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 같은 방향이니까 자 따라서 정해상관관계 부는 반대죠 그죠 같이 움직이니까 상쇄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위험과 수익 상쇄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예요? 비례. 그럼 이따 문제가 나오겠지만 투자 위험과 기대수익률은 정해상관관계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따가 보겠는데 부라는 거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정이 같이 움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무위험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무위험률은 정부가 보증하는 그냥입니까? 국채입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되지 투자자만 상관없어요. 저축률이나 투자율 같은 게 무위험률에 영향을 주고요. 그럼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요구수익률도 커집니까?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위험할증률은 위험의 감소에 대한 보상률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요구순위를 개인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수익이 더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감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2%만큼 더 나와줘야 되니까 이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 증대에 따라 아울러 상승하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한 할증률이라 합니다. 자, 그럼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에 따라서 요구순위 반영되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또 개별 투자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피셔 효과는 피셔가 얘기했죠. 그래서 인플레까지도 요구순위 반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연습 게임 좀 할게요. 저 보세요. 자,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수익은 높아지죠.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고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가 된다는 건데 갈게요.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떠한 자산의 가치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요구순율로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요구순율과 위험은 아까 비례죠.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이 높아지죠. 그럼 투자 가치는요? 하락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위험과 요구수익과의 변화가 없다면 투자 위험의 변화가 없다. 시장 활황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매년 기대수익이 상승하면 투자 가치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위험의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딱 두 가지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따라서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 찾으셨습니까? 요 두 가지를 가장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따 문제 풀 때 위험의 회피와 전가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잡으세요. 자, 위험의 관리 방법 있죠? 위험의 관리 방법은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위험의 회피라고 되어 있나요? 위험의 회피. 위험의 회피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켜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건 그다음입니까? 아까 무위험률에 투자합니까? 그럼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게 확실하죠. 그죠? 그걸 위험의 회피라고 하고 그다음 오른쪽에 위험의 전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의 전가라는 거는 떠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인플레이션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임차인한테.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되죠. 그래서 위험의 전가는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전가하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임대를 올린다든가 이런 게 위험의 전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축소라고 이제 돼 있는데 위험의 축소는 이제 그 위험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처리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수적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예측은. 그래서 얘는 수익을 낮게 잡고 자 비용을 높게 잡아요. 기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하향 조정시킨다.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보수적은 기대 수익 하향 조정이라고 돼 있죠. 그럼 투자 수익은 가능하나 어떻게? 낮게. 그다음에 비용은 높게 잡죠, 그죠?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자 이거예요. 아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 있었죠. 자 이게 할인율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그 위험을 조정해서 할인한다는 얘긴데, 그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요구수익률을 어떻게 조정시키겠어요? 상향. 그 다음에 평균 분산은 이제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고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 지문이 나와요. 사업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감한 업종인 단일 업종보다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임차인을 두는 게 낫겠죠. 이제 민감도 분석에다가 좀 체크해 보는데 자기 이제 위험의 축소인데요. 위험의 축소라고 이제 보면서 위험의 통제에 들어가는데 자 위험의 통제 자 민감도 감흥도 분석입니다. 민감도라고도 하고 감흥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탄력성하고도 같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 변수가 영향을 줘서 자극을 주고 반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따르면서 투입 요소, 결과치. 시험 문제는 요 두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 요소를 투입시켜서 산출 결과, 산출 결과의 수익률의 변동을 보거든요. 수익률의 변동. 이 변동이 많이 움직일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만약에 지금 A 대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찔러봐요. 그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 그죠? 그러면 반응이 많으면 민감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1% 왔다 갔다 하고 영업 경비가 1% 왔다 갔다 하면은 세금은 30%가 수익률이 높아졌다 낮다 하고 1%밖에 안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세금이 더 민감합니까?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민법하고 개론을 자 60점이면 합격을 하잖아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떨어지고 쉽게 나오면 올라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변동폭이 크면 그냥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 편차가 많을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준 편차를 배울 거거든요. 이게 평균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얘는 5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럽니까? 변동폭이 작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이고 이따 표준 편차를 배울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요. 더 민감해요. 변동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더 위험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민감도가 클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러면 통제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분위기 살리려고.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 특강을 해서 꽉 찼어요, 인원이. 그래서 한 사람이 쉬는 시간에, 아니,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하품하다가 옆 사람하고 왔으면 쳤어요. 그죠? 따라서 자극, 투입 요소. 그러면 결과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딱 옆에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 수업식이니까 쉬 조용히 해요. 민감해요. 민감도가 낮아요. 낮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무슨 원한 관계인가 봐. 왜 그래요? 그리고 거품을 물고 그럽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이야 민감도가 커.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럼 그냥이야 데리고 가서 집중 관리해야 돼. 아시겠죠 그죠? 분위기 안 좋아져. 아시겠죠 그죠? 제가 떠들어댄 게 나온다니까. 밑에 있어요? 찾았어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하나 변수만 변동시켰죠. 그래서 세금이면 세금, 영업경비면 변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변할 수 있잖아요. 투자 수익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수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겁니까? 변화폭입니까? 이게 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아까 왜 그래요? 그럴수록 그냥이야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중 관리에 들어가서 미리 통제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미리 컨트롤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민감도. 근데 민감도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따로 있어요. 투입 요소, 결과치. 요 두 가지가 나와요. 투입 요소, 결과치가 나오면 민감도 우선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변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프린트로 봅니다. 프린트로 보시면은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스타트. 3번 부동산 투자 위험 및 위험 관련 설명 드린 거는 3번인가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 제외시키는 건 위험의 회피입니다. 정가가 아니죠. 그죠?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을 때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 1번 유동성은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이고 2번이 보수적 예측이에요. 수익을 어떻게 잡아요? 낮게. 비용은 높게. 수익과 비용이 불확실성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요. 아까 가문도 민감도 아시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가문도 분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투입 요소에 따른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투자 금액 모두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도 있다. 지렛대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이제 113페이지로 가시면, 113페이지 가시면은 5번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게 있나요? 요건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